버르랍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점심시간이에요. 뭐 먹으려고 여기 지금 리를도쿄로 나왔습니다. 오늘 먹어볼 거는 한번 일본 라면을 한번 먹어볼까 해요. 전에는 다이코코야 라면 먹었는데 요번에는 하카타 라면, 여기 신생구미 하카타 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에요. 신생구미 하카타 라면. 네, 여기 보면 네, 웨딩리스트가 있어요. 옐프에서 하는 거네요. 한 5분에서 7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아, 저기 기다리는 게 한 10분이 넘을 것 같아서 네, 그냥 라면 말고 오늘도 역시 카레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도 카레를 한번 같이 먹어보자고요. 네, 카레 먹으러 가려다가 지금 여기 일본 마트에 한번 들려볼 생각입니다. 도시락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카츠 샌드위치 3불 99, 모두 다 돈까스. 아, 돈까스래. 도시락. 와, 돈까스 두께가 장난 아닌데 가격도 괜찮네요. 도시락 먹을까? 와, 도시락이 굉장히 많네요. 아, 여기 도시락 말고 저기 또 여기 말고 저기 마루과이 또 마트 있거든요. 거기가 도시락이 더 많아요. 거기도 한번 들려보죠. 아, 여기도 스페셜이 있긴 한데. 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밥 먹으러 나왔네요. 어, 뭐야? 카페 둘세? 그 사람이 많아. 여기는 쿠라 회전 초밥. 아, 결국 또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는 네, 다들 아시죠? 리도쿄에 있는 웰러스 코트입니다. 저기 LA 시청도 보이네요. 우선 마루과에 가서 맛있는 도시락이 뭐 먹을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여기입니다. 마루과. 도시락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도 가스도. 아, 도시락은 네, 다음에 먹기로. 카레가 맛있을 것 같아요. 카레 냄새가 여기 진동을 하네. 저는 카레 먹을 겁니다. 결국 또 카레하우스 왔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어볼까나. 아, 멘치카스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멘치카스 먹어야지. 아, 제가 핸드폰을 제가 S8 플러스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네, 제 고모가 오래된 깨진 핸드폰 쓴다고 네, 핸드폰 하나 사주셨어요. 지금 이게 S10이거든요? 아, 너무 좋네요. 아, 이 와이드 앵글 장난 아닙니다. 거기다 화면이 흔들리지도 않게 잘 찍혀요. 최고입니다. 저는 멘치카스 네, 런치 먹겠습니다. 네, 런치를 시키면 항상 요 식전 샐러드가 나옵니다. 맛있어요. 저는 요거를 지금 먹지 않고 카레랑 같이 먹고, 카레랑 같이 먹으면 네, 더 맛있더라고요. 여기다가 놔두고 카레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리고 아, 요게 아주 요 절임무 네, 단무지 같은 건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요건 타바스코, 그리고 요거는 고추씨 기름, 요거 다 넣어야지 맵고 맛있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점심시간에 와서 밥을 먹으면, 이렇게 음식점에 와서 밥을 먹으면 항상 제 아들, 딸이랑 와이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드디어 제 멘치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추씨 기름을 잔뜩 뿌리고 타바스코도 뿌리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먹겠습니다. 먹는 모습은 안 찍을 것 같아요. 스탠드가 없습니다. 우선 저는 점심 먹을게요. 바이. 네, 엄청나게 지금 배부르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가게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해야 돼요. 오늘은 간단히 점심 먹었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맛있는 점심 드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내일 봐.